안녕하세요. 어서 언제 인사드리고 언제 인사드리고 잠깐만 숨겨 드리겠어. 그럼. 야. 정신 없지 뭐. 왜 3층으로 왜 신부 대기실 가야죠? 저희 3층으로 안내해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아들이 네. 아직 안 끝나서 잠깐 대기하셨다가 크리스탈 대기하셨다가 그리고 내려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앞에 드레스 잡고. 우리 어른들이 한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왔거든요. 한복을 신고 어디로 한복을 버려? 한복 어디 있으세요? 아이고 이거 안 챙기셨다. 그래 일단 가봐봐. 가고 너 여기 있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한복이랑 어른들 챙길게. 네. 한복을 지금 가져오신 거죠? 네 지금 저의 차에 있는데. 예. 그 매니저 내 지금 내 전화기를 안 갖고 왔고. 전화기 이나 작가님. 우리 작가를 왜 찾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 키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지금 차에 있는데. 네. 내려갈까요? 네, 내려가. 지금 내려가시면 안 되고. 그냥 내려가 볼게요. 아니 거기 내려가 보자 차에. 아까 봐요. 야 태근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 계속 아까부터 했는데 어머니 어디? 모르는 번호로 해가지고 아 동생이 챙겨왔네. 그래 다 챙겨오셨어. 그 뒤에 박스들을 다 갖고 와야 되거든? 같이 가서 그 한복 박스들을 다 갖고 와야 돼. 아 예. 선영아 왔거든? 이런 문제 드릴게요. 예. 아 갖고 올라올 거야 엄마. 신장갑도 챙겨달라고 그래야겠네. 그거는 접수대에 다. 3층. 네. 정리 좀 할게.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저기다 둬야겠다. 네. 사장님 이거 들고 다니시지 말고. 예. 일단 빠져서 이동하실게요. 빨리 하자. 신부 대신 내려갈 거야. 와, 왜 이렇게 정신없지네요? 지금 우리 축의대는 어떻게 됐지? 가봐야 되겠는데. 예쁘다 진짜. 수모님 어디 계세요? 저거 수모님 3층에 계신 분이요? 네. 항상 챙겨줘요. 오빠보다 이제 저를 더 많이 생각해주는 게 정말 컸었거든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정말 이제 내가 사랑받는구나. 정말 이렇게 나를 챙겨줄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점점 이렇게 오빠란 사람의 자체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넌 편하게 가만히 있어. 오빠 다 해줄게, 뭐든. 편하게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진짜 든든하다. 아니, 같이 가시죠. 네. 예, 같이 오세요. 네, 지금 저희 자리 있다고 그래갖고. 자, 잠깐만. 서봐. 이제 지금 일 했는데 들린 거야.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너무 예쁘시네요. 예. 고맙다. 뭐. 나도 고마워. 뭔가. 다음 달에 나도 해. 진짜 몰랐어. 예, 좀 몰랐다가. 아이고, 조만간 한번 뵙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야, 너 빨리 가.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너 좀 그래. 빨리 고마워. 야, 한번 앉자. 그래, 고맙다. 야, 축하한다. 그래. 잘 사세요. 예, 축복합니다. 고마워. 준비해서 얼른 바쁠 텐데. 자, 우리 방에 왔다. 아, 신부 대기실. 아, 조금 전에 있었던 거긴, 데는 신부 대기실 임실이구나. 그건 여기다 같이 써다 놔. 일단 이어. 누나. 형님, 오셨어요? 오, 오셨다. 국제영상. 아이고. 축하해. 저요. 난 여기 그때 막 금방 올게. 아 나갔다 오실 거죠? 여신대 보면 있어요. 어? 뭐 됐어. 일단은 자리 하나 빼놨어요.
낭독 읽겠습니다 해주시고 제목부터 성함까지 쭉 낭독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해 오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뭐 성국이랑의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거나 좀 얘기하려고. 사회부 좋다. 사회 여기다 놓고. 네. 정말 잘하셨어.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성국이가 결혼을 하다니 진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아이고 반가운 얼굴들 다 나타나시네. 오늘 어떻게 오셨죠? 알잖아 최성국 결혼식이잖아. 아직까지 화가 나 있으신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으니까. 아, 막상 축하의 마음으로 왔지만 요만큼의 씁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버지, 강경.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조카들. 내 조카들, 내 동생. 아 그래. 아버지 잘 계시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분이? 아, 끝났니? 오빠! 오빠! 많이들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는 분들 계속 인사하고 하냐고. 아내가 정신이 없다. 손에. 너 청심환 줘? 아니, 나 괜찮아. 청심환 안 먹어도 돼? 신랑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네. 꺾이면, 이렇게 꺾이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잡아봐. 왼발부터. 네, 예. 자, 조심해서 마셔. 더 줘? 괜찮아? 자. 잘하자. 잘 해내자. 그리고 뭐, 못해도 돼. 쓰셔도 돼. 괜찮아. 그래. 아이고. 안녕하세요. 강수지입니다. 저는 사실 결혼식의 사회가 오늘 처음이라서 아마 실수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누나 목소리 좋다. 라디오 같은 수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입장할 신랑을 위해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고맙습니다. 역시 최성국입니다. 야 정말. 네. 자 다음. 결혼 한 18번 한 것 같아. 원래 좀 뻔뻔하잖아. 아버님 바로 앞에 있다. 다음은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아이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네. 좋아가지고 드레스 너무 이쁘다. 와. 예뻐라.
배가 아파서. 우리 형도 가야 되는데. 축하해. 아, 예. 조심해서.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 서약이 있겠어. 처음 봤을 때 마냥 신기하게만 바라봤던 분이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너무 잘하신다. 아, 떨려. 요즘도 가끔 오빠 얼굴을 보다보면 갑자기 최성욱 씨네? 하고 놀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탄치 않을 걸 알면서도 제게 확신해 주었어 그 믿음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 싶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연은 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내 인연은 왜 없냐 원망하면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우연히 이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살겠습니다. 촬영 섭외 들어오는 거 웬만하면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다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겠습니다. 제 청혼을 받아준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멋진 선택이었는지 가슴 깊이 몸속 구석구석 앞으로도 쭉 느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죠? 네, 마지막 솔직하게? 이 정도는 당연하지. 신랑 신부가 이번에는요 신랑 신부가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요. 어떤 노래를 준비했나 와, 나 이거 그냥 뭔가 보답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렇게 축하해줘서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냥 뭐 우리 같이 노래 한 곡 할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제 계속 저를 한 몇 시간 정도 붙잡고 율동을 자꾸 만드셔갖고 제가 어차피 결혼식은 네. 우리 저 우리 하고 싶은 거 제가 다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다 맞춰 드리려고 네. 왔습니다. 네. 그래요. 예. 율동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성국이 힘들게 사는구나. 잘한다. 평소 잘하는 노래. 오. 오. 운동하고 있네. 오. 아! 이거 정말 음정이 정말 불안한데. 언제나 긴가 다음부터 산다면 너무나 부러워했지. 야, 둘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야. 너무, 너무 고맙고, 이제 여자친구가 아닌 아내로서 오빠를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줄게요. 사랑해요. 예전엔 김밥 속에 당구지가 김치에 치즈장치가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처가 양가 부모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랑 신부 인사. 수고했어.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 잘 살아. 일부러 시선을 일부러 오빠 눈물 날까 봐. 맞아. 부모님께서 그동안 키워보시면서 참 여러 가지 추억들도 생각나시고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신랑 신부 인사. 큰절 드리겠습니다. 축하해. 축하해. 고맙습니다. 눈물 흘리고 계신데 여러 가지 감정이 아이고 아이고 오고 갈 것 같아요. 최성호 씨가 하나하나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누나가 그리고 정말 결혼식. 네, 이제 신랑 신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축하합니다. 네, 이상으로 신랑 최성국 군과 신부 안혜진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대신으로 축하드리고.